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분들 같습니다. 맞습니까? 네! 자, 여기 선생님들은 사고에 오셨는데 사고에 건물 두 개 있죠? 아, 왜 두 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궁금합니다. 궁금하죠? 네.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지 완전한 사고라고 합니다. 하나만 있으면 사고가 아닙니다. 왕들이 대신 27분의 5개, 2개를 추적해가지고 어머니 계통, 아버지 계통을 추적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서른 겁니다. 예? 혹시 박물대학의 학생들 같은데? 역시 박물 아주 해박합니다. 선생님의 박수! 야 역시! 감사해요. 선생님 많이 고맙다. 이거라. 머리 좀 들어가요. 선생님 좀 들어가요. 머리 나와야 돼. 아프게요.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. 네. 27분의 왕들이 다 두 달 쓰면 54달 다 피해야 돼요. 그걸 피휘라고. 왕의 이름을 썼다 그러면 바로 죽음이에요. 왕을
코로나 때문에 이 연합회를 제가 이끌면서 정말 복이 제가 복이 참 없나 이래 생각했습니다. 근데 복이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정신이 보이고 많습니다. 이 코로나가 아직 그 종식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버스 세 대를 갈아타고 이래 오신 걸 보면 정말 감사하고. 시월의 마지막 밤.